오늘 을축일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을축일주. 을축일주, 그러면 이제 축 중에 신, 계, 계신기라고 해야 되나요? 계신기 이렇게 들어있죠. 두달뭐 걸릴 수 있죠. 을축일주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을축일주, 그러면 첫 번째로 봐야 될게 을목의 성향이죠. 을목. 갑목은 맨 처음 시작을 한 거잖아요. 갑자하고 처음 나왔죠? 이렇게 되면, 갑자는 뭔가 배우고 익히는데, 배우는데 익숙한. 그래서 호기심이 많아서 이것도 한번 배워봐야지, 저것도 배워봐야지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갑은 나무로 치자면 흔히 비유하기를 큰 나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뻣뻣하다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을축하고 나온 것은 을목은 이제 갑목이 배우고 익힌 것을 을목이 이렇게 담쟁이 넝쿨처럼 이렇게 타고 올라가잖아요, 갑목을. 그렇기 때문에 을목은 사교성이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을목은 경험하다 또는 경력을 쌓다 이런 의미로 활용하는 것이 을목이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퍼져나가는 성향, 사교성이 좋고 뭔가 이렇게 땅을 움켜쥐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자잘하게 작은 것을 모으는 재주 이런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금전적인 관점에 있어서 을목,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을목일주들이 작은 것에 연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돈은 꼼꼼하게 잘 챙기는데 큰 돈에는 좀 둔감한, 그래서 약간 대범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을목한테 돈을 빌리려면 큰 돈을 빌려야 독촉을 안 받고요. 작은 돈을 빌리면 독촉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죠. 그리고 축토하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을목은 사교성이 있다, 경험을 누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축토는 뭐예요? 축 중에 신금, 계수 이렇게 있잖아요. 신금은 날카로우니까 을목 입장에서 보면 평관이잖아요. 그래서 축토를 차가운 흙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겨울철의 흙이라고 볼수 있죠. 그러면 을목, 갑목은 뭔가 새롭게 도전하는, 시작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을목은 그동안 배운 것을 가지고 사람들과 교류하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근데 토라고 하는 성향 자체, 특히 기토는 한계를 알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토라고 하는 것은 한계를 알다 또는 뭔가 결과를 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갑자 다음에 을축이 왔으니까 내가 활동하는 한계를 안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을축일주는 좀 조심성이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신금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더 조심스럽다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예민하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차가운 겨울에 눈을 뚫고 올라오는 나무, 풀 같은 거 있잖아요. 인동초라고 하나요? 그런 형태를 을축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고난을 극복하는 재주 이런 것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활동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겨내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결국 이루게 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죠. 차가운 흙이니까 좋아하는 게 뭐겠어요? 병화, 그리고 사화,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을목에게 병화라고 하는 것은 꽃을 피운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기가 활동하기 좋은 공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을축일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 그러면 병화와 사화를 봤을 때 굉장히 활동적이다, 활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화로 인하여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이게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해질 수 있고 사람들과 사교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병화나 사화가 없다면 을축일주가 좀 위축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차가운 축토로 인하여, 축 중에 신금으로 인하여 조금 그 위협받는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예민하고 조금은 소심하고 그런 성향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화를 봤다면 소심한 성향보다는 활동적인 성향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육친적으로 봤을 때는 편제를 깔고 앉았죠. 육친적으로 보는데 일주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대인관계와 가정궁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 가정도 우리 가족이 아니라 그 배우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궁에 축토라고 하는 편제를 두었으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여자에 대한 집착 이런 것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자칫 그 의부증으로 연결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편제 그랬으니 편제는 정제와 다르게 애인을 이야기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편제 그랬으니 내 여자에 대한 믿음, 신뢰 이런 것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서 집착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 축토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제 편제잖아요. 편제라는 것은 자기만의 공간을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 이런 것을 배우자가 인정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배우자궁에 재성이 있다라는 것은 남자를 만날 때 남자가 좀 깔끔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 조금 안 좋은 의미도 있어요. 뭐냐면 축토는 경금의 고지에 해당되거든요. 경금의 고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고 그러잖아요. 관고. 네, 그래서 결혼을 조금 늦게 하는 것이 좋아요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관을 무덤에 보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게 이제 형충으로 깨져 있거나 그러면 특히나 결혼을 한 37세 정도에 해주시는 게 좋아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육친상으로 편제를 두었잖아요. 여자들 같은 경우 저 편제가 뭐예요? 시어머니잖아요. 돌리고 돌리면. 이해되시나요? 관을 생했으니까 관의 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울측일주 조금 불편하죠. 예,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리고 관고였으니 37세 이전까지 배우자가 잘 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해요. 시비운성을 제가 잘안 보는데요. 특출나게 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동주사, 그리고 관성인묘, 그리고 식상인묘, 그리고 동주묘 그러나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보는 건데요. 그 중에서 이제 관성인묘, 여자들 같은 경우에 관성인묘, 배우자가 무덤에 있는 것처럼 답답하게 행동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좀 늦게 하는 것이 좋아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위에 이제 딱히 볼만한 게 없죠. 예,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원령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일주 가지고 직업을 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주는 사람 만나는 거, 배우자 궁에 관련되는 거 이런 걸 얘기를 하겠죠. 저기 사주에서 금의 기운이 지지에 없다면 미토가 오거나 술토가 오거나 진토가 오면 축 중에 계수, 신금 이게 드러나서 깨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주에 특히 있다고 한다면 시에서 저 축토를 건드는 진토, 술토, 그리고 미토 이런 것들이 시에 있다고 한다면 결혼을 어쨌든 늦게 하는 것이 좋은데 시에 있으니까 40 넘기 전에 그러니까 37, 8세 이전에 이렇게 깨지기가 쉽잖아요. 시에 있으면 40이 넘어서 결혼을 하라고 하는 거고요. 월이나 연에서 축토를 건들면 37세 이후에 결혼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을축일주하고 살펴봤는데요. 갑자 다음에 오는 을축이니까 배우고 익힌 것을 교류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사교성이 있다. 다만 화가 있으면 그 사교성이 굉장히 활발하게 작용을 하는 것이고, 화가 없다면 사교성보다는 조금 위축된 성향, 자기의 한계를 잘 파악을 하기 때문에 포기가 빠르다거나 그럴 수 있다라는 거. 남자 같은 경우 배우자에 대한 집착이 있을 수 있고, 여자 같은 경우에 관성인묘 했으니 결혼을 조금 늦게 하는 것이 좋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을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파악을 했다라고 생각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좀 아쉽나?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을축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는데요. 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단식 판단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요. 이게 다 맞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적당히 걸러 들으시면 됩니다. 이걸로 오늘 을축에 대해서 설명 마무리하고요.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예, 질문하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됐죠? 박하여비가 을축일주였어요. 몸이 아프다고. 이제 화가 없으면 그럴 수 있어요. 을축일주가 축 중에 신금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가 없으면 저게 언 땅에 피어난 꽃과 같은 것을 얘기를 해서 고생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십이운성으로 보자면 쇠지에 해당되잖아요. 몸이 쇠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을축일주 기운이 꺾이기 시작한 때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